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사고 이후 침수 위험이 있을 때 차량 출입을 원격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이 추진됐었는데요. 광주 전남 지하차도의 차단 시설 설치율은 20%에 불과합니다. 예산 탓만 하면서 지자체들이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. 서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무안의 한 왕복 8차선 도로. 1km 길이의 지하차도 진입부에 침수 차단 시스템 전광판이 보입니다. 지하차도의 일정 이상의 물이 차면 자동으로 입구를 차단해 침수 사고를 막는 장치입니다. 부산에서 지하차도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하차도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돼서 사업 신청을 통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인근에 있는 목포의 한 지하차도입니다. 차로 1, 2분 거리에 있는 지하차도인데 침수 차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. 지하차도 관리 주체는 목포시. 행정안전부가 3년 전 부산 침수 사고 이후 공모 사업을 통해 지하차도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목포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. 재정 형편이 그렇게 우리가 그 풍부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둔 거죠. 그 경인고속도로 같이 다음 터널의 PMMA를 먼저 할 것인가? 광주 전남 44개 지하차도 가운데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광주 6곳, 전남 3곳 등 9곳에 불과합니다. 지하차도 차단 시설 설치 예산은 5억 원가량.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와 시군비 5:5 비율로 부담합니다. 하지만 지자체들은 차단 시설 설치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듯 예산 탓만 하고 있습니다.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기 때문에요. 이제 향후 확장 계획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. 차단 시설이 양쪽 막는데만 5억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예산상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참사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는 올 하반기 자동 차단 시설 설치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. 차단 시설 설치 등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정부가 오래전에 지시했지만 지자체들의 안전 불감증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.